들고 있는 건 뭐예요? 치마예요? 바지예요. 바지예요? 네. 88에서 55 사이즈로 대변신. 살이 쪘을 땐 옷을 사는 것도 스트레스. 사람 만나는 것조차 꺼려져 1년 넘게 집 밖을 안 나간 적도 있었답니다. 첫째 때도 30kg가 쪘었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30kg를 뺐는데 또 둘째를 임신하고 나서 또 30kg가 또 찐 거예요. 제가 이제 둘째를 낳고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었는데 자궁경부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물어봤어. 왜 내가 갑자기 자궁경부암이냐. 젊은 나이에 이제 아이들도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물어봤더니 대부분 자궁경부암이라는 거는 성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걸린다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살이 찌다 보니까 지방의 바이러스로 인한 이제 암세포로 전이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임신과 출산을 거치며 급격히 불안한 체중 때문에 망가진 건강.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건강을 되찾아야 했고 꾸준한 노력으로 은정 씨는 올해 암 완치 판정까지 받았습니다. 뭐 조소래미 자체가 저열량 식품이잖아요. 그래서 당도도 낮고 그리고 포만감도 높고 그래서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자주 해먹는데 묵말랭이 같이 많이 씹어야 하는 음식들이 특히 비만 호르몬 관리에도 좋아 식단 조절을 하며 즐겨 먹었다는데요. 폭식과 다이어트, 어김없는 요요까지 늘 반복되는 악순환을 거치며 그녀는 좀 더 건강한 다이어트 방법을 찾기 위해 공부했답니다. 제가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이것저것 해본 결과 제일 중요한 건 호르몬 균형이거든요. 그때 비만 호르몬이 조절이 안 되면 식욕 조절, 그리고 스트레스, 우울감이 정말 많이 오는데 저는 호르몬 다이어트를 하고 나서 요요 현상이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오른발부터 나가는 거야, 재아야, 유민아. 응. 인사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한번 해볼까, 시작. 하나, 둘. 엄마 덕분에 일찍부터 건강 관리 중인 형제. 온 가족이 함께하는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날리고 행복 호르몬이 분비된다는 은정 씨만의 다이어트 비법입니다. 이거 제가 호르몬 다이어트 하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을 많이 받은 건데 이게 바로 시서스예요. 호르몬의 균형을 해치지 않는 다이어트법을 고수해온 그녀에게 꾸준히 섭취한 시서스는 어떤 도움을 준 걸까요? 식욕조절 호르몬인 렙틴과 탄수화물 폭식 호르몬인 세로토닌, 지방을 태우는 아디포넥틴까지 비만에 관리하는 세 가지 호르몬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서도 가체중 성인 67명을 대상으로 이 시서스 추출물을 8주간 매일 300mg 섭취시킨 후 이 대조군과 비교해보니 평균 7.4kg, 체지방량은 12.8% 감소하였고요. 또 허리 둘레는 8.6cm가 감소한 결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체중과 체지방은 이 4주부터 빠르게 감소되었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네, 하루 섭취 권장량은 300mg을 지킬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시서스는 야생에서 자라는 특성상 반드시 식약처에서 안전성이 인정된 원료로 확인 후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특이 체질을 가지신 분이나 임산부의 경우에는 섭취 전 주치의와 상의 후에 섭취할 것을 권장드립니다.